50억 정도 지급했지요? 예. 김진숙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김학송 전 사장 재임 시절 2016년도에요. 6월에 일본 미쓰비시 은행에서 대출하고요. 2019년도 6월에 전액 1천억 원을 전액 상환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알고 있습니다. 네. 3년간 이자 얼마나 지급했습니까? 50억 정도 지급했죠? 예. 네네. 그 정도. 도로공사는 보통 차입이 필요한 사업에 자금을 어떻게 충당합니까? 뭐 사채를 발행하는데 국내에서도 발행하고 해외 사채도 합니다. 그렇죠. 보통 그 채권 발행해서 하시죠? 예. 예예. 예. 그런데 뜬금없이요. 일본은행에서 그것도 낮은 금리에 도달하면 전액 상환하는 콜옵션까지 부여하면서 차입한 이유가 뭘까요? 아주 이례적이었던데요. 옵션은 그렇게 돼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금리는 저금리라고 생각해서. 저금리 아니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예, 미쓰비시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아시죠? 예,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19년도에 상환 완료하고 나서부터는 추가적인 차입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서 일처리 하겠습니다. 예. 그러셔야 될 거고요. 제가 좀 상기하는 면에서 일제강점기 한국인 노동자들을 강제징용에 해서 군수물품 만들게 만든 기업이지요. 예, 그리고 우리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무시하고 아직도 피해자들에게 배상금 지급하지 않은 회사고요. 그리고 이 얘기는 아셨나요?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가요. 아베 정권이 속해 있는 자민당에 2015년부터 거액의 정치후원금을 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그것까지는 당시에 몰랐습니다. 경영본부에서 네. 이 사실을 알았다라고 하면 2016년도에 차입을 했으니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뭐냐면 도로공사가 미쓰비시에 지급한 50억 원이요. 이자로 지급한 50억 원이 자민당 정치후원금으로 쓰지 않았 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부인 못하지요? 해명이 너무 많아 지금. 예, 당시에 경영본부장을 제가 이 자리에 좀 모시고 싶었는데 지금 보니까 본부장님은 그때 당시 본부장님이 아니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이 문제가 왜 문제가 되느냐면 이게요, 실제로 싼 이자가 아니었습니다. 사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싼 이자가 아니었어요. 이게 2010년도 9월 달, 그러니까 3개월 지나서 이자를 낼 때 1.51% 기준 이자가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도로공사에서 다른 회사, 다른 은행에서 차입한 그 이자율은요, 당시 2016년도 8월 달에 보면 1.34였고요. 그 당시에 도로공사가 공모사채, 그러니까 채권 발행했을 때는 1.31%였어요. 그러니 이 미쓰비시 은행에서 빌린 돈이 절대로 싼 이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당시 그리고 콜옵션을 적용을 하셨는데 저는 그 경영본부장님께 좀 말씀을 좀 여쭙고 싶어요. 경영본부장님 나오셨나요? 지금 예, 잠깐만 발언대로 좀 나오시죠. 다른 방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좀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저 시간 잠깐만 끌어주셔요. 미리 좀 불러놔야지. 예. 조금 쉬다 가세요. 예. 멋지십니다. 자, 여기 오셨네. 하시죠. 네. 경영본부장님. 예. 이게 이제 경영본부장님 오시기 전 일인 거는 맞아요. 예. 그런데 내부 문건이 아마 있을 거예요. 예. 내부 문건에 뭐가 있냐면, 이 당시에 콜옵션을 부여하는 것이 이게 일본과의 관계가 저희가 늘상 좋은 것만 아니지 않습니까? 예.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97년 IMF 때도 그랬고, 일본이, 일본에서 나온 자금들을 회수해갔단 말이에요. 예. 그런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콜옵션까지 적용해가면서 1,000억 원을 대출받는 거에 대해서
재무상의 악화가 문제가 될 거라고 하는 혹시 그런 문제 제기 한 적이 내부 문건에 있나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예. 없이 그냥 콜옵션 적용해서 저기 천억 원을 차입한 겁니까? 그때 경영권으로 봐서는 아마 경영본부장이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하고는 늘 긴장관계에 있었고요. 바로 18년도에 저희가 경제보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19년도 6월 달이니까 요게 6개월 정도가 겹쳐요. 그러면 만일에 이게 낮은 금리에 도달했다라고 하면 미쓰비시가 원하는 낮은 금리에 도달했다라고 하면 천억 원 즉시 회수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한 저기 경우에서도 단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입니까? 이 도로공사 재무팀 문제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범 기업에 돈까지 가져다 쓰면서 이 국민 정서를 생각하지 않는 전범 기업에 돈까지 갖다 쓰면서 그렇다고 이자가 싸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런 어떠한 순간에 어떠한 상태가 될지 한 번도 점검해 보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거는 업무 태만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차후에는 그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거고요. 이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민적 정서에 맞지 않는 행위라는 겁니다. 국민적 정서에 맞지 않는 행위라는 겁니다. 일본의 형태를 봤을 때 일본은 기회와 여건이 만들어지면 반드시 금융보복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시죠? 이번 8월 달에 저희가 한국에 있는 전범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하겠다라고 공시하고 송달한 거 기억하시죠, 사장님? 예.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스가 총리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스가 총리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기억하시나요? 적어도 대기업의 공기업의 사장님이면 그 정도의 정무적 판단은 갖고 계셔야 되는 건데요. 잘 정확한 모르시겠습니까? 예,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나고요. 예. 부정적으로 지금 잘 안 된 거로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문으로 다시 하겠습니다.